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어색하거나 난감하거나 어려운 일을 직면하곤 합니다. 뭐 하다못해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기도하기가 뻘쭘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나를 보고 상사가 당황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된다고 겪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많은 영역이 있지만 이 도전이라는 영역, 이 영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도전을 참 좋아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막 그러면서 도전하라 하면 된다. 세상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지 깨닫죠?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말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공하라고 자녀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대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전은 좀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애티튜드는 뭐냐면 도전이에요. 하다못해 뭐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성평등에 대한 그런 세상의 조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도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나 환란의 상황에서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가져가는 삶의 태도는 도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푸념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전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통일과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전은 믿음을 전제로 하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자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도전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애티튜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도전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도전은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원하고 싶어서 그 꿈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도전하는 그 도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전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전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도전이다. 즉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건 세상의 도전이고 세상의 열심인 거지 기독교가 말하는 도전, 기독교가 말하는 열심은 아니라는 거죠. 축복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작정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또 열심히 이일저일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런 도전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적 도전은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서는 거예요. 우상 잘 팔아서 돈 잘 벌고 자산 잘 쌓으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미쳤습니까? 머리에 총 맞았나요? 그가 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개나리 못짐 메고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까? 좌표도 없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서는 것, 이게 도전이고, 바울이 자기의 플랜으로 아시아 선교를 퍼펙트하게 준비해놨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고 그 말씀을 내가 믿기에 또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냥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 이것이 도전이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야, 물을 떠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인들에게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는 것. 기독교는요, 이 세상이 어떠 하든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아멘하고 걸어가면 그 삶 자체가 도전이고 그 도전은 100%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삶은 뭐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란과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도전, 성경적 관점에서 이 믿음의 도전,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시작점이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의 도전과 기독교 안에서 이 도전, 이 둘이 혼돈되어져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도전과 세상적인 열정과 세상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멘하면서 받아서 뛰는데 이상하게 자꾸 패배에 보고만 하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여러 위기의 지표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지만 이상하게 자꾸 안 되는 거죠. 왜? 그 믿음이 잘못됐고 그 도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도전과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적 관점의 도전으로 기도하고 걸어가야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받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작!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도전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아니야, 이상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수많은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를 듣는단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거나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도전해야 될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 도전의 결론을 승리로 얻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나 캐리그마, 선포되는 복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선포되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전이라는 것 자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도전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들도 하나도 못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구약 시대를 살아가든 신약 시대를 살아가든,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든, 아니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것을 붙잡고 믿으면 살아가야 할 그 삶, 도전해야 될 그 삶을 깨닫게 되고 그 삶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도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즉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그러한 자들은 기록된 축복을 받았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호수아가 가져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미리 분배하는 거야. 미리 분배하는 거야. 저는 뉴욕의 땅을 미리 분배받았어. 제가 꿈꾸고 있어요. 미리 분배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있을 때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아홉 개 지파들에게 정복해야 될 요단 서편 땅에 대해서 정복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야 너는 이 땅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55절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뽑기 통을 들고 자 뽑아라 이러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들도 땅을 준다고 하면 강남 갖고 싶겠지 동백 갖고 싶겠어요? 아 여러분들 동백을 갖고 싶나? 그러니까 서로 시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므낫세 반지파는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서편에 땅을 분배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모세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민수기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잠깐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비 뽑기 안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난 제비 뽑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근데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조용해요. 잘됐다 이러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헤브론 땅을 달라.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은 산지가 험하고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평균 키가 2m에서 2m 반 이상 되는 거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침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조용하죠. 아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모세에게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계속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즉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산지가 중요하지 않고 거인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진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땅 내가 정복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의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지금은 시대가 안 좋아서, 이미 기회는 다 끝나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도전할 수밖에 없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그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할 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다 두루 다녔지만 헤브론 땅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헤브론 땅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제비뽑기로 땅을 정할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제비뽑아서 정말 비옥한 땅, 정복하기 쉬운 땅,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돼야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리버리한 애들이 있는 땅, 그렇죠? 그리고 정말 비옥한 땅, 막 그런 땅이라면 더 목숨 걸고 정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약한 민족이 있는 지역이면 쉽게 정복하고 빨리 정착해서 야 니네 빨리빨리 가서 정복해 우린 여기 정복해서 우리 여기 지금 자리 피고 이제 산다 그러면서 편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난 제비뽑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입술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하신 말씀 이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좋았겠죠. 거인과 싸우지도 않아도 되고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을 갈렙이 달라고 하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을까 몰라요. 다 어느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우린 여기서 교회 부흥, 교회 성장에만 집중할 테니까 막 이런 교회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럼 다른 19개의 지파 유다 지파의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뺀 8개의 반지파가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8개의 반지파는 뭘 못 보고 있었습니까? 뭘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12절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45년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언뜻 보면 갈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아직 85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근력과 근육과 어떤 스펙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갈렙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0세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목도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메뚜라기 떼가 몰려드는 것을 봤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지금 85세까지 여기 살아있다. 그리고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거인이든 나는 도전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중요한 것이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신앙 고백을 지금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받은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목사님 저 사업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I can everything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망해요. 망해. 망해.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부흥하고 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개척 때 아무도 없을 때, 성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12명 있을 때 민족과 사동화되라 아닙니까? 선교? 그때부터 했잖아요. 말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열매도 맺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뛰어들고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오만이고 교만이며 거만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능력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와 함께 내가 신이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 곳곳에서 아주 크고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목사님 전 결혼 새 해놓고 이제 제 인생은 끝났어요. 왜 끝나요? 왜 끝나? 기도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딱 받으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다 은혜를 받아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능력도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말씀에 딱 은혜를 받아서 그죠?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에너지가 넘쳐나고 작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프라이드로 그냥 온몸이 그냥 뒤덮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서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라고 말하면서 민족 열방의 사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큰 교회도 내버려치고 교수 자리도 내버려치고 사업도 내버려치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갔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고 돈 갖고 아버님이 집안이 재산이 많아서 개척하고 건물 처음부터 사서 개척하고 그런 데 다 무너지고 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명 없이 아버지가 성전 지어놓고 아까우니까 아들에게 억지로 신학시켜서 아들이 그냥 마지못해 신학하고 신학하다가 신학은 잃어버리고 자산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 물려받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나만 개척해서 이렇게 했지 내 또래들 다 물려받았더라고. 근데 이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게 달라.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사명이 있으면 더 좋죠. 그것이 스텝핑스톤이 돼서 더 멀리 뛸 수 있죠. 크게 더 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앞사당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도전할 삶을 찾아야 돼요. 아니 말씀을 받으면 저절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삶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그 순간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살아 올라와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기도 하고 어떠한 우겨쌈을 당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환란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도전하면서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환란과 근심이 더 많아질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이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그 워드 그 자체는요 경쟁과 위험과 불안과 불확실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운다라는 겁니다. 도전은 다시 말해 도전의 삶은 환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겠다, 환란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갈렙과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산 밑에서는 평안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도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 사방에서 활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헤브론인데 칼이 날아오는데 평생 노예짓만 하면서 다리 근육만 있다만 해. 하도 걸어서 40년 동안. 근데 그런 그들이 무슨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까? 이건 백전백패예요. 사방에서 활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와.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도전했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막 기어 올라가. 막 엄청난 막 그런 공격이 오는 거. 이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언맨? 이 무슨 장갑에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갑자기 설교의 질이 푹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그 불편한 진실로 딱 정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95%가 하늘나라 소각장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기도,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좀 아프지만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라고 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 입시인데 이번 합격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말씀을 딱 받았어요. 말씀을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해요. 도전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돌과 활이 날라와요. 이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도전하는 자들이 그 도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바로 기도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란을 겪게 되죠.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환란을 겪어요. 와, 사업해서 창업해서 좋다. 사장님 소리 듣는데 보니까 앞에 닥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 교회 이번에 교수 임용 두 명 됐죠. 교수 임용됐더니 야, 이제 교수님 가보니까 일이 산더미고 또 경쟁 막 서로 치열하게. 여러분 뭘 하든 모든 도전에는 환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도전했더니 선교하면서 엄청난 환란을 당했습니다. 별의별 공격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환란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그 위기로 우리를 막 몰아넣기도 하죠. 이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위기를 경험하거나 막 환란에 둘러싸이거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안수하는데 누가 칼 들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싶은데 못 뜨는 거죠. 두려운데. 그때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도움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게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올라갔던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살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주옵소서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다 우리는 그냥 진짜 메뚜기입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기도의 본연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도전해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뚫고 승리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100% 응답될 수밖에 없죠. 없죠. 우리는 아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데이트를 시켰죠. 집집마다 안 열어놓은 집이 없고 액자가 엄청나게 팔리고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여러분 앞에 원컨대 주께서 맨날 찬양 부르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본주의적 관점의 책이라 좋지 않다고 추천하지 않았고 별로 좋은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의 본질을 성경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서 쓴 책이 아니라 상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 저자가 그 의도한 의미는 알겠지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부적처럼 썼어. 우리가 부적 무슨 불교, 도교 무슨 그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 쭉 언급하다 갑자기 야베스만 이 기도문을 넣고 다시 족보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야베스라에서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를 통해서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 낳으신 엄마들 많은데 아우 애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낳나요? 아 그놈 잡아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막 우리 어머님도 저 낳을 때 그놈 잡아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머리끄댕이 다 뽑겠다고 그러고. 수고로이 나왔잖아요. 수고로이. 저와 여러분들 수고로이 낳은 자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달라가 아니라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게 이거를 이제 뭐 땅을 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까 그랬죠. 어떨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할 때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는데 막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연약한 신앙은 물론 도울 수 있죠. 아주 꼬마 아이들 막 그런 연약한 신앙은 하도 땡땡되니까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0% 응답받았죠. 예. 여러분이 역대하 4장에서 유다지파 족보 속에서 이름이 쭉 열거되다가 야베스에 와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족보로 언급하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지파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한 자가 없었고 이 유다지파 중에 이 야베스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요 단순하게 복을 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출세와 성공, 축복을 달라,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야베스, 오늘 본문 이 지금 이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정복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가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도저히 이 힘에 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야베스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지파가 헤브론의 거인들과 싸우는 중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땅이 없는데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헤브론 땅이 내 땅 되게 하옵소서. 주시지 않겠다는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도전하다가 도전하는데 밀리고 안 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있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다가 겪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붙여놓고 뭐 그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다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그 부정적인 가나안 땅 보고를 한 그 족장과 그 지파들도 그 내면에 그게 있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인이었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그런 환경과 주변의 비웃음을 뚫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도전이다. 즉 기도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 그 자체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요단 서편 헤브론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복합니다. 즉 기도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으면서 우상에게 빌듯이 뭔가를 달라고 그냥 아니 아들이 공부해야지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수능 100일 기도한다고 애가 대학교 합격합니까? 평소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싸구려 기도들이 그런 저질의 기도들이, 그런 유교와 불교와 짬뽕이 된 이상한 기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퇴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왜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못할까? 분명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을 구할까? 생각해보니까 받은 말씀이 없고 도전해야 될 삶이 없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 달라 월세 달라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했더니 다 채워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야,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무엇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리얼, 실제가 돼서 선포되어진 말씀, 이 설교거든요. 캐리그마가 그 캐리그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이게 확 올라오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멘하고 아니 헤브론 땅을 그게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개척하기 싫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저 선교 가기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거부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내 걸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신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 다른 거 안 기도해. 그것을 기도하는 게 그거를 100% 응답받는 거예요. 100%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구나. 이 삶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까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었으며 헤브론을 그냥 하나님이 헤브론을 한번 들었다 털어 거인들 막 털고 땅에다 묻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앉아서 감 떨어지게 없어서 감 떨어지게 없어서 로또를 사가지고 주여 될지어다 될지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빕니까? 그냥 사서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거기 왜 기도를 그 쓰레기를 거기다 기도를 쓰레기로 만듭니까? 그냥 사서 하세요. 자기가 왜 우리는 올바른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그 기도를 정말 창피하고 막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를 위해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야베스가 원하는 꿈, 땅을 얽고 뭐 이런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유다 지파 족보 중에서 야베스가 나올 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 이 야베스의 기도로 헤브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더이다. 기도문.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이 써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늘 읽었어요. 중염불하듯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그건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전부라는 거죠. 계속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 헤브론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땅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도전할 때 부딪히는 그 수많은 환란 속에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그 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그 6장 마지막 33,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그게 뭐예요? 지금 땅도 없이 살아가는 유다지파를 향해서 헤브론을 주셔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와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계속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멋있지 않아요? 다 응답받아요. 있어야 될 것은 이미 아셔요. 다 주셔요. 그리고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 허락하신다.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말씀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도전해. 근데 막 환난과 시련이 오는데, 아니, 환난과 시련은 가면 쓴 축복이야. 기도를 통해서 환난과 근심은 반드시 벗어나고, 기도를 써야 돼요. 벗어나고 어떻게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이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다. 믿음의 도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서 기도하게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간절하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가 공부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가 열심히 스펙 쌓아라. 안 들려요 주의 음성이?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을 통해서 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언급했고 봤듯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무리 크고 강하고 위대한 적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전쟁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치열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영역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당연히 기도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저도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딱 한번 등록금 달라고 한번 기도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환난 속에서 구한 거였고 정말 응답받았어요. 집이 없었지만 노숙하지 않았고 돈이 많지 않았지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고 그렇죠? 돈은 없지만 좋은 옷, 좋은 넥타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주셨고 인맥도 없고 언어도 못하지만 필리핀에서 대형교회도 하지 못하는 선교의 열매를 맺었고 그게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 어려움 없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물론 힘들게 지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운명하시거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선교지에서 큰 사건 사고가 있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여정 속에 여러분 크고 작은 언약의 성취들을 누렸습니다. 우리 알죠? 40년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광야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였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애굽에서 드라마틱하게 탈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는 축복을 누렸고 여리고의 철옹성도 무너뜨렸고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은 언약의 성취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성취 그 자체임을 성경은 요소 요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은 그냥 도전하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뭘 주셨어요? 성취. 100%의 success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시련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축복을 누린다.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계속 작은 성취들을 계속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합니까? 얼마나 저 판타스틱합니까? 그걸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죠.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는 그날, 도전은 전쟁이죠. 전쟁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힘을 내서 믿음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도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열심히 벤처기업하고 있었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은 가운데 기도하는데 나의 길을 가라, 나의 길을 가라. 아프리카 선교의 플랜을 가지고 이탈리아 땅을 밟고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갑자기
내 백성이 죽어간다, 유린당한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목사님, 유로가 환율이 1750원이에요 거긴 반응 안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진짜 순종해서 세웠어요. 제가 머리에 총 맞았으니까 한국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 사례비도 못 받고 있었는데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어떤 사람 내가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 아니요, 절대로 사람 좋게 안 합니다. 만약에 사람 좋게 했으면 망했겠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 화장실 청소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 그 입에 화장실을 담겠어? 배설물이라는 말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냥 그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바쁜 사람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평생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수들 노는 사람들 보면 그 노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놀아본 사람은 알아요. 쉬어본 사람은 알아. 아니, 돈이 있어도 노는 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어제 우리 1구역 1교구 1대교구 남자 집사님 그 지하주차장 청소했대. 딱 어느데 깨끗하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하다못해 죄종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그것처럼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심지어 예배조차도 들을 힘이 없고 드려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교회 끌려 나온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처럼 뷰티풀하고 원더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왜? 그렇게 가야 천국에 가니까. 그게 진짜 인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캐리그마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게 아니라 거인입니다, 철기문화입니다, 나는 바빠, 그 수많은 바쁜 시간 속에 짜투리 시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보세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연구소 랩실 다닐 때도 얼마나 바빴는데, 근데 항상 수요 금요 우선순위 딱 정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해. 근데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시간을 당연히 많이 뺏기게 되죠. 근데 결과 아웃풋은 어떠냐? 더 좋아요. 더 좋으니까 20대에 막 상공회의에서 강의 가라고 막 내보내주고 교수님들이 막. 결과 아웃풋이 좋은 거예요. 왜? 아웃풋을 주신 분이 창조주니까요. 내가 아웃풋 내봐야 뭐 그 아웃풋이 내 지식과 범위 안에서, 스펙 안에서 내지요. 근데 창조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아웃풋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내 스펙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아웃풋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캐리그마의 말씀을 보지.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 대면으로 보러 가면서 말이야. 기록된 말씀과 캐리그마의 복음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도전을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환난과 시련과 악한 집사들 만나요.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가 당신의 길을 가자. 그럼 있어야 될 것은 다 하셔서 주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자녀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다 바뀝니다. 그 경험, 그 작은 성취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성취들을. 제발 우선순위를 세상에 팔아버리지 마세요. 소탐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얻기 위하여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들이 넘치게 채워지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 진짜 인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도전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막 이삭 갖다 바쳐라 이러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양을 쫓아가라. 모세에게 갑자기 내 신을 벗어라면 안 벗었어요. 근데 양을 쫓아가라부터 해가지고 양을 쫓아간 거예요. 모세가 계속 쫓아서 험한 산길을 가다 보니까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호렙산 꼭대기에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죠. 열심히 금요일날 청천교회 가서 기도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 아멘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작은 성취들로 말미암아 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니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받았다면 그러나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나게 하소서. 그것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레기 같은 기도 버리길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들의 해보로 내 칼날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가 하나님 세상의 악한 악복과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에 내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미디어에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야베스는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유다지파의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갈렙 옆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달라고 나 죽어도 좋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거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세워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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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죽어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는데도 단 하나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부모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만 위해서 살고 있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내려와 사는 기도는 다 쓰레기 같은 기도들만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복을 주시려고는 나만 살려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 살려달라고 우리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하신 해보로 땅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이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할지어다 도전할지어다 도전하면서 겪는 모든 환난과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자리를 갈지어다. 그 축복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전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지어다. 역사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하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되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편한 기도이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도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아픈 자에게 치료가 필요하기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야 하기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 살 의욕이 없는 자에게 다 찾아가셔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도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도전을 하는 갈렙과 같은 야베스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도전은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환난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은 이미 패배한 것이고 그 환난과 시련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도구이며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지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각자 다 땅을 얻었고 집을 얻었고 금은보화를 누리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더니 그 약속 안에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은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둔 채 그냥 소탐대실하기 위하여 작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진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진짜 이 시대 리얼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일어서는 자들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진짜 기록된 말씀의 모든 축복을 받는 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임박할 재림에 대한 텐션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진짜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